주 단신입니다.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CTS에 방송 제작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운영위원들과 백석대학교 인성희 교수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선결교회연합회가 제2호 레노베이션 교회로 선정된 수암교회에서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한성현 신현파 대표회장이 연말의 회개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성현 교단 대표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한성현 로고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덕촌교회 신학생 전액 장학금 기부 약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약정으로 덕촌교회는 6년 동안 총 4,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덕촌교회 오용균 목사는 10년 후 목회자가 배출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위기가 오는 것이라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약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남열 박용현 장학재단에 박용현 권사가 장학금 10억 원을, 은평교회가 대학발전기금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 권사는 건강한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고 전했으며 은평교회 유승대 목사는 서울신대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